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배 좀 빌려야 되겠다. 누구 배를 빌린다고요? 베드로 배를 빌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보시오.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내 형편이 지금 배를 빌려줄 형편이 안 돼요.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는데 열받아 죽겠는데 어디서 배를 빌려다 해 하오 하면서 화를 낼 수도 있었겠죠.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배를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힘들 그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교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힘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참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느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그 배를 빌려달라고 할때 베드로는 주님께 배를 빌려드렸어요. 그래서 헌신은 첫째 한번 따라갑니다. 내 생업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베드로의 배는 뭘 상징할까요? 베드로의 생업을 상징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사업장을 말해요. 여러분 그 생업을, 여러분의 산업을, 여러분의 직업을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쓸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업.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걸까지 손해보면서 예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반드시 철저하게 구별하고 내 직장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내 산업을 통해서 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헌신은 내 생업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헌신은 한번 같이 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한다. 배는 베드로의 삶이죠.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공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주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그 사업체를 쓰시겠다 하면 주여 쓰시옵소서라고 내어주는 첫 번째 헌신도 있어야 되지만 진정한 헌신은 그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 헌신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영원토록 그냥 물고기 잡다가 죽을 운명이었을 거예요. 물론 물고기 잡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당시에 어부들은 천대받았어요. 그랬던 시대에 베드로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제를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나의 사업을 개입해 주시고 나의 삶을 개입해 주시고 나의 가족을 개입해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개입해 주시고 오늘 베드로가 될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셨기 때문에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해봐요. 예수님, 내 삶의 중심에 오시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고 슬플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속주옵소서. 할렐루야. 주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특히 목사는. 주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죠? 목사가 목사 될수 있는 것은 누가 계셔야 돼요? 주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이 저를 거들 떠나 보겠어요? 주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주의 정도 존경도 해주고 높여도 주고 감싸도 주고
받아도 주고 그러지. 주님 안 계셔봐요. 여러분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 떠나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한번 같이 합니다. 내 생업에 모든 것을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예요. 평생 어부로 살았어요. 예수님의 직업은 그 당시에 뭐였어요?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부예요. 그러면 고기 잡는 것은 누가 더 잘 알아? 에? 베드로가 더 잘 알죠? 그러나 여러분의 주의적인 말씀에도 순종하잖아요. 사업장 목사님은 잘 몰라요.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래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다. 지혜정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은 사업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별개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사업도 하나님 앞에, 직장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교회는 교회고 내 자녀는 내 자녀예요. 아니에요. 내 자녀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내 남편도 누구 앞에? 내 남편은 남편이고 교회는 교회예요? 아니에요. 올해는 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 말에 공감해요? 저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정말로 좋고 행복한 것은 삶의 목적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가 내 속에 없었다면 동물이랑 다를 게 뭐가 있겠냐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고 남보다 잘 살면 우쭐거리고 남 무시하고 내 자식들만 좋은 데 다니면 되고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고 그랬던 내 삶이 바뀌어서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좀 잘 나간다고 금방 예수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은 제가 정말 두렵고 떠는 것은 우리 성도들 다시 세상으로 갈까 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나님의 교회의 자리에 앉혀놨는데 조금 잘 나간다고 조금 괜찮아졌다고 다시 세상으로 갈까 봐 제일 걱정. 체질적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없이 못 살죠.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께 순종하자. 내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먹고 사는 생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헌신이다. 오늘 베드로의 헌신은 바로 이런 헌신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배와 부친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위축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 일어납시다.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 앞에 예수를 믿었던 이렇게 복을 받은 나라고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